어? 지금 일단 경남 전북 잡아놨는데? 아 그래? 내일 예측은 제가 서울을 했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경남 지난번 울산 경기를 해가지고 아, 벚꽃. 대고 갈 거야? 아, 근데 그게 또 볼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을 봤는데. 금요일 날로 간다며. 금 가서 토? 일단 그럴 가능성이. 아, 당일치기로 갈 수도 있어? 나는. 오늘 가려면 가서 같이 놀지. 맛있는데. 자, 흠의골 이번 주는 대구 스타디움에 갑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가면 안 되죠? 디지비 파크. 대구은행 파크. 디지비에 네. 은행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디서 나는 근데 디지비 대구은행 파크라고 하는데 아예 이름이? 디지비 파크가 KB국민은행이니까 디지비 대구은행. 근데 좀 너무 긴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줄여서 뭐 하시겠지. 디지비 파크라고 하면 좀 약간 디지비 파크. 대구은행 파크라고 하면 제일 좋아하실라. 디지비 파크. 디지비 파크나 디지비 파크. 품맥골 모든 멤버가 갑니다. 달수 형은 모른대요. 경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일단 상벌위원회 회부 결정했다 그러던데. 상벌위원회로 올리는 거는 결정했고 내일 10시 반? 그거야 뭐 당연한 거죠. 상벌위원회는 안 열릴 수가 없잖아요. 상벌위원회 정치인들 출석합니까? 그거는 경남에 대한 징계권이 논의여서 아 참 그 얘기 한참 하다 왔습니다 지금. 어디 팟캐스트? 그거로 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너무 쉽게 봐. 좀 얄밉지 않아요? 그리고 캐리가 잘 되니까 또 캐리고 와가지고 평상시에 신경도 많이 안 쓰다. 그 확정되면 10점 감점이에요. 승점 10점. 이제 여러 가지 수위는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수위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구체적인 승점 삭감이 될 수도. 경남은 본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지를 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통인지 아시죠? 우리가 공권력을 도입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건 없는 상황이었던 거니까. 편인지 아시죠? 갑자기. 뭔데? 냉정 언니. 이따 잠시요 안녕 언니. 뭐지? 언박싱. 선배님 거 없다. 2, 1 숙보. 이번 주 전국 벚꽃 축제, 주꾸미 축제 한창. 과연 베텐 러들은 벚꽃 축제를 갈 것인가? 주꾸미 축제를 갈 것인가? 안녕하세요. 4월 3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플라워의 축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이번 주 전국의 벚꽃 축제, 쭈꾸미 축제 한창. 과연 베텐러들은 벚꽃 축제를 갈 것인가, 쭈꾸미 축제를 갈 것인가 했습니다. 3월부터 5월이 쭈꾸미철이고 4월에 그 서천 지역은 쭈꾸미 축제가 열리죠. 저도 쭈꾸미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태안반도 쪽, 네. 그쪽에 쭈꾸미 먹으러 보면은 자주 갔습니다. 또 진해는 4월 1일부터 벚꽃 축제가 시작했고 벚꽃은 이미 3월 말부터 펴서 떨어질까봐 걱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는 4월 5일 모레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뭐 길 가다 보면 매화, 벚꽃 뭐
많이 폈더라고요. 또 저는 베란다 문 열면 산에 개나리가 오는데 좀 빨리 온 느낌도 들고요. 갈 땐 많습니다만 네, 우리는 선택적으로 가죠. 어느 축제를 가시겠습니까? 집에서 벚꽃 사진을 보면서 쭈꾸미 볶음밥을 배달해 먹는 거. 이게 가장 현실적인 베텐러들의 봄 아니겠습니까? 벚꽃 사진은 뉴스로 보면서 뉴스 취재를 다 보내죠. 벚꽃 축제 하는데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쭈꾸미 볶음을 배달시키는 거. 앱으로만. 간단합니다. 자, 그래도 바람은 좀 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꼭 벚꽃이나 쭈꾸미 축제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단지라도 좀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따스한 봄날 마음은 여전히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솔로들과 함께하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입니다. 솔로 연기 대배우 박문성 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배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선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뭐 금지당했어? 예, 다른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환기라서. 전환기? 전환기 뭐야? 상품권으로. 격변의 시대? 실물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 상품권으로 바뀐다. 여러분, 광고는 SBS는 걱정 안 하는 채널입니다. 네. 1등 채널 아시죠? 흑텐 아니고요. 광고를 읽어도 섹시해도 뭐지? 만우절? 프리선언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광호님, 성재영, 핏땡 온라인 엠레잔 콜레임이 엠내잔에서 엠내칸으로 바뀌었던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럴 리가? 칸에서 잔으로 바뀌었으면 말이 되는데 잔에서 칸으로 바뀌었으면 뭔가 오류가 난 게 아닌가? 아니면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저 이런 게 너무 민감해서 항상 제가 그쪽을 쫍니다. 이거 이름 바꿔서 다시 녹음해야 된다. 이거 이상해! 이런 식으로. 바로 연락해볼게요. 자, 6265님, 배디는 문자 보낸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전 여자계예요, 남자계예요. 이건 남자입니다. 예. 9321님, 배디 저 드디어 운전면허 땄어요. 곧 저만의 차도 구입하려고요. 설레네요. 초보 운전 표시도 야무지게 붙일게요. 그렇습니다. 주변 차들 조심하시고요. 0021님, 요즘 민초단이 유행인데 배디는 민초단인가요? 민초 싫어단인가요? 전 완전 민초단. 민초단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뭐 있으면 당연히 맛있게 먹지만 그래도 가장 최후에 선택하는 종류입니다. 예. 이걸 먹을 거면 피스타치오도 있고 예. 비슷한 느낌으로 쾌감이 훨씬 큰 게 많은데 치약 맛이죠. 물론 치약 맛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이라 먹긴 먹어요. 예.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옵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우절인데 장난질 친구가 없다고요? 만우절만 없나요? 맨날 없었잖아요. 벚꽃 축제 시작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요? 앞으로도 쭉 그럴 거니까 적응하세요. K리그, 프로야구 한창인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축구랑 야구를 보러 밖을 나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만우절도 벚꽃 축제 기간도 언제나처럼 혼자인 게 어울린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하다 하다 진짜 드라마까지 진출한 연기자 대배우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와중에 KBS의 웹 드라마 Two Hearts 두 개의 심장입니까? Two Hearts 이게 어떻게 방송이 됐나요? 됐을 거예요. 네. 됐을 거예요. 본인 제가 나오는 역할이 좀 작군요. 아, 제가 일단 나오는 네. 회가 아니었어요. 아, 몇 회분이에요 이게? 몇 회 드라마입니까? 저 사실 카메오라 잘 몰라요. 잠깐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채팅창에 해버지 나오나요? 그러고 박지성 선수 나오냐고.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그리고 일단 아주 베테네 심심한 예. 감사의 말씀을. 왜죠? 다 베테네에서 이제 제가 아, 작가들이 커서 이제 나간 거 아닙니까? 작가들이 그 얘기합니까? 아, 그럼요. 네. 베테네 연기하신 거 연기하셔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불러서 15초 찍었어요. 그거는 약간 죄송한 일 아닌가요? 그쪽 작가들 우리 방송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저기 거기서 봤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들떠서 가보면 이만큼. 그러니까 아 필요한 거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그것도 되는데. 뭐 특별한 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15초면 웹드라마 광고 찍은 거 아니에요? 15초의 미약.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시사 라디오에도 나가셔가지고 연기를 하시던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근데 저는 웃긴 게 시사 라디오 진행하시는 분이 베텐 연기를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얘기했거든요. 아니 딱 예. 처음에 얘기해서 이거 베트남하고 똑같아. 사실 그거 보고 이거 드린 겁니다. 이러는 거였어. 베트남이 이게 좋긴 한데 사람들이 네. 다 베트남화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 연기를 시켜 갔더니 잘 하시니까 또. 아무튼 이 비참 감성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보니까 박문성 의원이랑 그런 걸 다 같이 해보고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데 보면 다 인싸야. 네. 다 이룰 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아무나 못 받아주는데. 네. 자, 하여튼 Two Hearts 본인께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봤다. 네, 아직 안 봤어요. 내용도 모르시고? 내용 잘 몰라요. 아니, 아무리 까메오도 전체 대본을 좀 주고 예. 이렇게 그 게으름이 이런다 이래야 제가 좀 더 혼신연기를 할 수 있는데 달랑 그냥 중요한 척 해주세요. 아, 저랑 박문성 의원이 예전에 아이스 하키 드라마를 찍을 때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죠. 비슷하다. 비슷하다. 저쪽 보면서, 퍽이 굴러간다고 생각하시고, 저기 보고 해주세요. 그래서, 야, 거의 힘들었어요. 하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이스 하키를. 국가대표2 아니고, 국가대표2보다 더 먼저, SBS의 UHD 드라마, 최초의 UHD 드라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퍽이라고, 아이스 하키 드라마. 예, 피죠? 예. 퍽. 이광수 님이 맞아요. 주연한. 예, 네. 이광수 씨.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광수 씨의 드라마에, 그 대본이 그건 분량이 상당했잖아요. 맞아요. 대본이 있었어요. 봤는데, 텅 빈 링크를 보였어요. 이광수 씨는, 화면으로만 봤고요. 그러니까요. 텅 빈 링크를 보면서. 아무도 없어! 배우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쪽을 보면서 두 분이 해주세요. 왜냐면 저랑 방문은 시선이 맞아야 되니까. 이번엔 저쪽을 보면서 흥분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요쪽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해주세요. 아, 그게 너무 웃겼어요, 진짜. 막 흥분해가래. 뭘 흥분해봅니까, 지금? 그런데 또 이 형은 합니다. 이쪽 턱이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아, 그걸 참 재밌는 기억이 있었고. 이걸 해내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해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이것도 해달라고 옵니다. 상상 중계의 원조였어요. 예. 자, 아무튼 이거 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계로 나와요. 똑같아요. 아, 해설자로. 아, 그래도 이번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카메라 여기를 한번 봐주실래요? 자, 골을 갖다 치고, 자, 시작! 앞에 연기자들 없고. 없어요. 그냥 없어요. 빈 그라운드를 보면서. 네. 뭔지 알겠네요. KBS라 다행이네. 이거 SBS였으면 나도 끌려갔겠는데. 예, 누구랑 했습니까? 우리 박종윤 캐스터랑. 아, 네, K리그 같이 하는. 아, K리그 같이 하는. 네.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보니까 K리그 관련된 소재 드라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런 거를 소재로 택했다는 것 자체가 좋다. 보고 싶어요. 웹 드라마. 네. VR 중계의 원조죠. VR. 자, 8773님.
어느덧 갈수형이 4만 구독자를 거느리게 되셨는데 영상 좀 그만 만드시고 라이브 좀 하세요. 라이브 좀 그만하세요. 못 따라가겠어요. 대량 생산하고 있죠? 아, 근데 이번에 라이브는 이거 3월 한 달 동안 제가 이벤트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더라고요. 릴카와? 라이브를 릴카랑은 계속 하진 않았고, 릴카랑은 지난번에. 이제 아, 중계를 같이 했죠? 네, 중계를 같이 했죠. 네. 중계. 라이브는 좀 많이 찍었죠? 많이 찍었죠. 아, 근데 릴카님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짭짤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예. 나 여캠하면 안 되나? 그래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굉장히 더러운 몸짓을 보여줬었는데. 눈을 씻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이, 스튜디오도 공사하신다고. 아, 공사로? 예, 예, 뭐, 이제, 하나 입주하려고. 예. 워낙 그, 제 방에서만 하니까. 네.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좁은 데서 벗어나서 이제. 네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받아볼 달순의 스튜디오. 네네. 그 건물주, 건물주가 누굽니까? 네. 그 계약서에 저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계약서 갑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 네. 거기까지 말해요. 거기까지만. 알겠어요. 많이 버셔가지고 건물 사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 형 집에 있기 싫구나. 정답입니다. 네. 아니 거기 뭐 한대며 저희 뭐요? 와서 해요. 제가 뭐요? 싸게 할게요. 뭘요? 뭐 이렇게 촬영하고 그럴 때 조명도 해놓고 다 이럴 테니까. 아, 네. 월세를 대여비로 뽑으려고? 돈은 돌고 돕니다. 저희 그 배성재 스스스 스포츠 관련인데 거기 아마 곧 호출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기대 각오하고 계세요. 수요일 너무 많이 잡아놓지 마시고. 우리 다들 네. 똑같아 다. 근데 그냥. 그거는 그래도 네. SBS가 만드는 거라서 보니까 인방치고 돈이 많아. 아 진짜? 예. 네. 언제 나오면 된다고? 일단 수요일? 스튜디오 공사하고 있고. 어 진짜? 아 출연료는 많이 안 주는 거 같은데. 아, 뭐 이렇게 소품 사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쓰더라고요. 아 이게 참 다르구나 역시.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측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콜롬비아가 1-0으로 이긴다라는 매국 예측을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팔카운을 왜 집어던진 거야, 이거?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2-1로 우리나라가 멋있게 이겼죠. 이번 주 예측은 4월 2일 저녁에 열리는 울산현대 대 FC서울의 경기 어떤 팀이 이길 것인지 K리그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C서울은 지금 선두죠? 네네네. 예. 실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실점이 아예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무실점 현재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네. 이제 울산과 만나게 됩니다. 또 전통의 강호 울산이잖아요. 아 초가스 초가스. 어? 왔어요. 본인의 부끄러움이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채팅창에 연스. 어이. 엄마, 그거 엄마. 말 잘해. 연스 쫑긋이라고 왔네요. 자, 박펠레 선택은? 저 이거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무승부 갑니다. 진짜 무승부 갑니다. 피해가는 거 아니다. 아니, 무승부 갑니다. 이게 왜냐면 무승부로 가볼게요. 네. 무승부를 거의 안 걸잖아요. 그죠. 원래 네. 무승부가 이런 거 할 때 제일 맞추기 어려운 건데. 네. 무승부로 하죠. 무승부. 네. 둘 다 목동 출발이라고 하시면 되죠. 마. 윤스, 광고판 들고 목동 출발. 광고판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광고판으로 찍겠다는 얘기죠. 예. 둘 팀 하나는 초상 나겠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형, 눈썹 조심해. 예. 최용수 감독이 그 눈썹 예쁘면 밀어버립니다. 예.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하겠습니다. 자,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작가들이 특별 메시지를 써놨습니다. 요즘 봄이 돼서 기만자들이 많다. 배텐 듣고 낄낄거린 다음에 나는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사연이 좀 약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놀러 나갔다가 겪은 슬픈 사연들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라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건 아니건데. 슬픈 사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써있었어요. 자, 기만자들이 배텐에 유입됐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기만자들도 슬퍼집니다. 네, 예.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보겠습니다. 이수범님,
금연하고 건강 챙기자고 다짐했는데 편의점에 예쁜 알바생을 자주 못 볼 생각하니 아쉽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마실 거라도 살까 하고 편의점에 갔는데 알바생이 제 얼굴 보더니 제가 피던 담배를 알아서 꺼내줬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받아 3일에 한번 가던 편의점을 매일 가서 담배 사고 건강도 잃었어요. 몸만 베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이렇게 주절주절. 저기 많은 슬픈 사연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줄 정도로만 보내주세요. 길게 느려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채팅창에 너무 심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시작부터 세게 나오는데 단명하라는 의미라고 하시면 있어요. 아 그래요. 사랑은 건강을 해친다 역시 라고 하시면 있고 그것이 바로 상처한데 소금 뿌린 거라고. 네 다음은요. 김경환님. 지난주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서 버스 이동 중에 단체로 끝말잇기 게임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제 앞사람이 말한 단어가 B로 끝나는 단어였습니다. 순간 0.5초도 안 돼 제 입에서 뇌를 거치지 않고 튀어나온 말이 비참! 비참했습니다. 어... 그래요. 채팅창도 똑같았어요. B라고 끝나는 단어였으면 했는데 바로 지금 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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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 비참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헐, 김경환님과 똑같은 뇌의 플로우를 가진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죠. 어떻게 한치도 안 틀릴까, 이렇게 서로 안 다를까? 그러니까요. 예견된 참사. 네. 자, 없는 단어라고 벌칙 걸렸을 뜻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비만이라고 하라고. 저를 보면서. 자, 경남 박찬호님 보내셨습니다.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개울가가 있었어요.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제 뒤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더군요. 뒤돌아보니 중심을 여자분이 잃고 휘청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몸을 틀어서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그분은 갑자기 중심을 잡았습니다. 와, 야, 이건 거의 마블 히어로급. 네, 본인의 초능력을 예, 캡틴 마블 되거든요. 그래서 야, 보스를 갑자기. 여성분을 각성시키는 경남 박찬호님이죠. 징검다리 저기 들고 안 날른 게 다행이에요, 갑자기. 자, 여자가 오뚜기가 됐다고. 오뚜기 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 정도면 국대 최조 코치에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손 안 대고 인명구조 했다고. 손 안 대고 손 뻗어서 인명구조. 와, 이거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에요? 오시마! 네. 잡아줄게! 오시마! 거의 접히던 허리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게 바로 비참 스톤이라고. 아, 세계를 구성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게 여섯 개의 스톤이에요. 일곱 번째 스톤 우리는 비참 스톤이 있습니다. 다음요. 네, 1732님 헬스장에서 옆에 정말 예쁜 여자분이 운동하다 음료를 흘리기에 입과 손이 끈적거릴까봐 닦으시라고 제가 쓰려던 쓰던 수건을 주니까 바닥을 닦더라고요. 걸레 같았나봐. 자, 그죠. 제가 쓰던 수건이 아니라 쓰려던 수건인데. 아, 쓰려던. 손만 댄 건데 걸레화가 된 거예요. 채팅창이 그걸 왜 주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왜 남 끈적거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러시니까. 뚠티를 줬나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그렇군요. 음료를 흘렸는데. 그렇죠. 바닥부터 닦아야 정상이긴 하죠. 그죠? 바닥 닦으라고 준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네. 아, 스톤 하나 추가해야 된다고. 걸레 스톤. 모솔 스톤. 영미! 막 닦아줘. 아, 참. 닿으면 오염되는 거니까 바닥을 닦는 게 당연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3552님.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에서 장사하고 있는 쭈꾸미입니다. 뭐야 잠깐. 요즘 쭈꾸미가 제철이라던데 제철은 언제 올까요? 언어 유의 인정? 아 마지막에 안 썼습니다. 아, 인정 이런 거 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 유의는 뭐야. 배튼 감성 언어 유의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로 요약하는 거 네. 아, 인정 안 해줍니다. 동족을 파내라고 하신 분 있고 노인정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최소 30대 후반이라고. 네. 타임스톤 튕겨서 사라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최훈성님. 파수입니다. 합숙교육 가서 인싸가 되고자 반장을 자청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혼밥했네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
반장을 자청했다. 그러니까 뭐 자청한 게 문제일까요? 반장한 게 문제일까요? 친구를 잃고 권력을 택한 거죠.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권력 때문에 이분이 권력을 택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네, 혼밥은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권력이라도 택해라라고 싶은 거. 반장이라고 인싸되는 게 아니라고. 반장 하청 당한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반장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저는 좀 리더 했죠. 학생 운동할 때? 아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반장도 하고 뭐. 반장. 네. 그 선거도 하고 그랬나요? 선거 운동. 선거하죠. 뽑아줬어요 사람들이? 뭐야? 뽑아줬죠. 네. 왜지? 네? 학생 운동할 때 선봉에 섰습니까? 뭘 선봉에 섰어요? 학생운동할 때. 뒤에 서긴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쓴 적도 있긴 아, 되게 뒤에 있고. 뒤에 중계한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말, 야! 학생운동 저희 포백으로 일단 지키고요. 선봉! 쓰리톱! 말만 아니겠죠? 많이 했죠, 말만. 알겠습니다. 후방 보급기지 역할 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십니까. 자. 김태우님, 미션 임파서블 노래 들으면 톰 크루즈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여친도 생길 것 같고요. 뭐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 좀 했어요. 다음 할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이분이 마지막인데 이분 어떻게 살려봐. 나도 노래하려고 했어. 지금 나도 사실 살릴 게 없어가지고. 따다단. 여친도 생길 것 같고 뒤에 왜 붙어있지? 톰 크루즈가 된 것처럼 느껴져도 되는데 여친도 생길 것 같고요는. 김태우님 너무 막 쓰지 맙시다. 아무리 저희끼리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자, 배리어 찬 거 듣고 2부에 뵙죠. 뭐라고? 잠깐만. 배부 끊겼어요? 만우절이지? 아니야. 내일 10시 반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자, 2부입니다. 네. 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가명으로 보내셨어요. 너도 나도 축구두님 사연입니다. 만우절 시즌이 돌아오니 작년 만우절이 기억나요. 저도 만우절에 동료들을 깜짝 놀래켜주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 야, 너희들 그거 알아? 야, 나 진짜? 야! 나 연애 시작했어! 오늘부터 1일이야! 어, 그랬구나. 근데 우리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야! 뭐야? 야, 안 궁금해? 아, 근데 딴 걸로 소개해줘. 야! 야! 나 로또도 했다! 완전, 너 완전 부럽지? 완전 부럽지? 아, 로또! 그렇구나. 그럼 난 회의 다녀올게. 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럼 딴 걸로 해야 되겠다. 야, 야, 나 진짜 이건 사실은 나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나 원래 우리 회장님 아들이야! 아들! 아, 회장! 우리 회장이 아빠야! 그렇구나.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 뭐야, 이것도 안 속아? 아, 그럼 진짜 좀 임팩트 있게 해야 되겠다. 나 진짜 앞에, 너무 아파. 어떡하냐. 너무 아파 보이네요. 오늘 조퇴하세요. 아, 속았다! 짜잔! 만우절 거짓말이다. 나 완전 잘속이지. 야, 아픈 거 뽕이지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세요. 빨리. 어? 그게 아니고 오늘 그 퇴근하고 그 소고기 회식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 그거 먹고 먹을래. 나 그거 그냥 안 아프 아까 그 소리? 아픈데 회식이 웬 말이에요. 빨리 집에 가세요. 빨리.
크, 다른 거짓말은 해도 관심이 없더니 아프다고 거짓말한 건 굳게 믿고 자꾸 집에 보내서 그날 회식이 있었는데도 집에 왔습니다. 만우절 재미없네요. 만우절이라는 게 이게 어지간히 기획을 잘하지 않고서는 사실 아싸가 인싸된다고 착각하는 날이 되기 쉽습니다. 네. 저처럼 해야죠. 하려면. 뭐요? 제가 그 릴카님하고 뭐 했는데? 네. 그 방송을 하기로 했다가 방송이 꽉 났다. 네. 깜짝 등장하는. 네. 그게 뭐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그게. 네. 네. 승점 20점 감점. 자, 여러분, 징계로 구독자 2만 강. 안 돼요! 감소. 안 예. 돼요! 자, 여러분, 구독 버튼 하나씩 다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계신 분들. 네. 자, 아무튼 이게 너무 아싸가 한,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인싸가 되려고. 그러니까요. 만우절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 만우절 때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저는 뭐 생각나는 게 작년에, 베텐에서 팽디랑 펠디 방송에 관한 코너 바꿔서 했을 때 1침 네, 펠디의 1침 그랬습니다. 다들 경악했죠. 우리는 다 경악했는데 유일하게 소희 씨만 그걸 되게 만족스러워했어요. 아 박문성 의원처럼 해야 되나 봐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소희 씨가 각성을 하고 독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우절이 아예 컨셉을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흑화된 팽디 그거 줄여야 돼. 아 이거요? 조금 줄여야 돼. 빼도 돼요 이제. 이거는 있긴 합니다. 흑화된 웃음소리까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가족들이랑 만우절 뭐 이런 건 안 보내셨죠? 그냥. 네 뭐 그런 건 특별히 없어요. 없다. 네. 냉기가 그냥 가족들이. 네. 장난도 못 치겠네. 네. 아빠 구두 속에다가 뭐 이상한 거 넣어놓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네. 풍선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안 돼요. 풍선 빼면 안 된다. 아, 알겠습니다. 인생이 만우절입니까 뭡니까? 만우절이 유일하게 박문승 의원이 진실을 얘기하는 때일 수도 있어요. 다른 때 다 틀리기 때문에. 제 명절이죠. 364일이 만우절이죠. 비즈니스 가족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풍선 조기 교육 시키고 있는 거냐고.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를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479님, 관심 있는 직장 동료가 영어회화 동호회를 들어갈 거라고 해서 저도 영어회화 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며칠 뒤 어디 영어 동호회에 들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중국 여행을 앞두고 있다며 중국어 동호회를 알아본대요. 여기서 저도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 너무 질척거리는 건가요? 아, 바로 그냥 타락박을 한 거죠? 나라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영어 동호회 들어가려고 준비를 잔뜩 했는데 이런 거는 뭐 디폴트 사연입니다. 그래도 눈치는 있네. 그렇죠. 이런 거는 눈치가 없으면 이 사람이 저기 크로아티아어로 가도 계속 따라가요. 그랬다가 왜 자꾸 바꾸지? 이런 생각. 산스크리터 그런 거 할 때 계속. 산스크리터 뭐야? 자, OECD 국가 다 돌겠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우리나라는 쭈꾸미 수출의 나라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우간다어를 해도 따라갈 듯 이라고 한 분 있고요. 4257님 화장실 들어갔는데 누가 칸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랑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소변을 더 세게 넣었어요. 잘했죠? 뭐야? 아 진짜 뭐야 이게? Great! 잘했습니다. 아, 잘 소리 질러! 채팅창에 부럽다 뭐죠? 아 그럴 때는 부금을 더 강렬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럴 땐 아, 다른 것까지 배출했어야 된다고. 아이 진짜. 예, 이게 그 뭐지? 예전에 만화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변 칸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약간 미묘한 관계의 여성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볼일을 멈췄다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살만하지 않나요? 라고 했던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만화는 이거 집중해 준 거야? 이 비참 세계관의 정반대 있는 세계죠. 훈훈한 건데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콸콸콸! 콸콸콸! 이것이 바로 지옥의 비참이다. 네, 세상은 살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험난한 것이에요.
세상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완전 평행 세계죠? 나 진짜 나이스. 이분이 뭐라 그랬지? 4157님? 진짜. 네. 근데 이 와중에 채팅창의 70% 정도 점유율은 그거예요. 부럽다. 뭐 이게 왜 부러워? 자, 헐크망고도 겸비했어야 된다고. 예, 네, 안 돼, 안 돼. 어? 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요. 0886님. 요즘 쭈꾸미가 제철이라 어머니와 장을 보러 갔는데 생선가게 아주머니께서 총각! 쭈꾸미! 하시더니 어머니께서 그렇지! 라고 하시더군요. 쭈꾸미가 제철이니까 어머니가 호응하신 거겠죠? 저보고 쭈꾸미라고 그렇지! 한 건 아니죠? 그쵸? 그러게요. 뭐 어머니께서 비참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비참 들은 거를 0886님이 어머니께 막 설명을 하신 전력이 없다면 어머니께 설마 아들을 쭈꾸미라고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련한 총각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했는데 그치 쭈꾸미 쭈꾸미 이렇게 받은 어머니가 계시겠어요? 네. 네. 너 아는 사람이니? 어머님이 관대하시네 라고 하십니까? 의심했다면 그건 사실이다. 스스로 뭔가 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렇게 의심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익명을 요청하셨네요. 꿈에 후여친이 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그녀의 날숨 때문에 왼쪽 가슴이 따뜻한 거 있죠? 너무 생생해서 기특하게도 꿈을 4D로 꾼 건가 싶었는데 잠 깨고 보니 집에 굴러다니던 핫팩이 왼쪽 가슴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후로는 종종 핫팩을 올려놓고 잡니다. 핫팩을 왜 안고 주무셨을까요? 그게 좀 신기하네. 뭐 혹한기 훈련 중에 문자 보내셨나? 최대장의 평생 자라. 이런 사연 보낼 거면 평생 자라. 이러고 싶고 평생 자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계속 무서워! 아니 누군가 그 슬립리스 모르니까? 슬리핑 뷰티 그래가지고 누군가 깨워줄 때까지 자라 이런 느낌이죠. 뜨거운 못난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우 화상아 화상 입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요. 자 0992님 조별과제 중인데요. 어쩌다 여자애들이랑 둘이 남을 때마다 무뜬금 저 남친 있어요 하네요. 안 물어봤는데 미리 그 방어막을 치는 거죠. 네, 넘어오지 마라. 둘이 남을 때마다 다른 사람도 있을 때는 얘기 안 한다는 건데 둘이 있을 때마다 상대에게 굉장히 무섭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선전포고다. 후철벽 예, 선제타격 예, 반데이크급 수비력이라고 하시면 있고 이런 건 경고사격이라고 해야 되나? 선 넘지 말라는 얘기. 네. 이게 바로 영슈팅 일골이죠? 아닌가? 네. 1슈팅 영골? 0슈팅 영골?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요. 공하나공이님. 버거땡에서 감튀 두 개 주문했는데 케찹 7개를 주시네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글쎄요. 왜 7개나 주셨지? 그건 좀 신기한데? 원래 이렇게 자기가 가져오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미리 넣어주기도 하죠. 다시 오지 말라는 건가? 예. 옛다? 다시 오진 말라는 얘기냐. 그래요. 너구리, 땡구리 다시마 두 개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먹고 힘내라? 부족해서 또 올까봐 너무 겁나서 준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7개 먹게 생겨서. 케찹을 7개 까서 먹게 생긴 건 뭐죠? 이거.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7개 준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하지 너가 7개 먹게 생겼어. 너는 감튀를 케첩에 담궈 먹을 것 같거든. 깍두기야! 예. 케첩 몇? 케첩 최소 몇 개? 예. 그렇죠. 7개 모아서 소원 빌라고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6개는 아닌 것 같고, 8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7개 준 거다. 간단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케첩 퐁듀라고. 립밤으로 쓰라고 하시면 막 던지는 사람들 많네. 무슨 립밤이야. 다들 신나셨어. 케찹 부먹으로 먹을 것 같이 생겼어. 케찹 부먹. 케찹 부먹으로 먹을 것 같이 생겼어. 그래요. 자 다음은요. 공공이호님 네. 여자 동기랑 커피 마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외롭다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동기가 저만 보면 방구똥 얘기만 해요. 연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중화제를 너무 나이 것이잖아. 방구똥 얘기. 그러니까 이게 중화제는 뭐든지 대척점이 있는 걸 뿌려야 되거든요. 네. 자. 부럽다 보니까 그냥 변기 취급당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애들 키워보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대화가 방구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거 튼 사이라 부럽다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매화틀 취급당한 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 네. 광해에 나오죠? 매화틀을 들라 하라. 아니, 왜 여기, 자, 아무튼, 행복하겠다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그냥, 넌 그냥 요강이야.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커피 마실 기회가 있어서 통다 동기잖아요. 동기면 이미 서로 잘 아는 얘기인데. 외롭다고 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나 외롭다. 야 너 똥 외롭잖냐 너? 중화시키는 거죠. 바로 이게 혹시나 혹시 모를 1%의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중화제. 아 여자 동기가 아니라 군대 동기 아니냐고. AT 매화틀. 자 다음은요. 9331님, 곧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하길래 여사친한테 같이 보러 가자고 했더니 이미 봤대요. 개봉도 안 했는데 어디서 봤지? 경문과인데 번역 알바라도 받은 걸까요? 아, 이거는 또 거의 번역가 딱 한 명만 볼 수 있거든요. 봤어. 엔드게임? 봤어. 아, 이게 봄이 되니까 비참 사연이 줄은 게 아니라 그 AT 필드를 미리 치는 선제 타격, 경고 사격하는 여성분들의 사연이 의외로 많아지네요. 네. 아, 스탠리 손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동진 평론가도 아직 못 봤을 거라고. 네. 와, 마블 관계자 친구뒀나봐.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여자분 타노스인가요? 이거 유출되기 어렵거든요. 불법으로 신고하자고 하신 분 있어요. 아, 이미 봤다고 하니까, 너 신고? 아, 전형적인 비참러다운 대처법이죠. 아, 진짜. 아, 이 여사친에게 엔드게임 같이 보러 갈래? 봤어? 너 신고? 네, 타임스톤 쓰고 미리 본 거냐고. 바로 똥 얘기할지 몰라. 아, 나 야, 보고 화장실 갔는데. 뭐 이러지. 자, 다음은요. 김현성님, 집 앞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음료 사면서 하나는 여자 알바생한테 주곤 했는데 오늘 원 플러스 원 제품 중 하나는 가져가고 하나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어플을 알려주더군요. 이런 친절이라니. 그린라이트 맞죠? 그렇죠. 원 플러스 원. 그래가지고 이거 여자 알바생에게 하나씩 아 저 두 개는 못 먹어서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세요. 고생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래된 수작이긴 한데. 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보통 그거 많이 받잖아요. 네, 받는 분들은 많이 받아요. 그러면 다 그냥 냉장고에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빼왔는데 받아서 그분 간 다음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또 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주작인데 그래도 친절하네요. 그죠?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어플. 다음에 와서 가져가세요. 그런 어플이 있나요 근데? 몰라요. 사장님이야 재고가 늘었다 자꾸 팔렸는데 왜 이렇게 남어?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어플 하면은 냉장고에 보관도 할 수 있군요. 그런 게 있나봐요. 난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네. 어떤 그건 근데 오해할만 하네. 그럼 다시 오란 얘기잖아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네. 역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닌가? 그 얘기 아니 우리 무슨 얘기 했어? 채팅창에 어? 하고 어?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왜 뒤에 가지? 이거 아니, 그린라이트 냉장... 아닌가 해봐. 네? 이거 그린라이트 아닌가?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아니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게 편의점 냉장고 아닌가? 자기 냉장고? 근데 어플이 왜 필요해? 채팅창에 역시 대장이란 말이 한 100개 정도 오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나 보네. 신장에 근데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저 죄송한데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올게요. 혹시 집에서 뭐 김현성님이라 불리나 어머니가? 아니 이거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뭘 무슨? 아니 그러니까 어플로
편의점에 보관하는 거 맞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다시 해석이 중요하다니까.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김현성님의 빙의를 했을 뿐이지.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가져가죠. 제가 두 개 다 마실 거거든요. 냉장고가 어플 이름. 그만해. 그만해. 어플 이름이 나만의 냉장고. 여러분 무슨 얘기라도 이제 안 돼요. 우리랑 생각이 달라 또. 대장님은 더 세신 분이야 이렇게. 저기 노래 한 곡 듣고 분위기 좀 설거지하고 오겠습니다. 모모랜드 I'm so hot. 아 어플 이름이 냉장고래. 그만해. 그러면 그럼 네. 거기다 하나 보관하면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거지. 아무데서나. 아무데서나? 아 아무데서나. 그러면 아, 전국 지점 그러니까 네. 우리 가게 말고 딴 데 가서 제발 먹어라. 또 오지 말라네. 그러면 또 오지 말라네. 그러네. 아 계속 행복회로 돌렸는데 지금. 저기 부산에 가서 찾으세요. 그대로 노래 안 틀어도 될 뻔했네. 나 지금 바로 어플 다운받는 거야? 나 나무위키 나오나 해서.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성님 대란이 갑자기 벌어졌었습니다. 어플, 네. 네. 많은 게 나오네요, 세상에.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또 볼까요? 이준호님, 친구가 5년째 연애 쉬고 있다며 우울해서, 괜찮아, 날 봐. 했더니, 진심 정색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사과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죠? 있군요. 날 봐. 괜찮아, 날 봐. 했는데 정색했다는 건, 왜 내가 너랑 비교해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네. 잘 안 쓰잖아 이런 말. 네. 웬만한 저거 아니면 친구의 5년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제 등창 우리 베텐 월드에서는 사실 겨우 5년? 뭐 이런 식으로 존재 자체가 사과한 건가? 라고 질문이고 자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랑? 이런 느낌. 야 이거 진짜 사생에서 상대가 나한테 이랬으면 진짜 바로 이거 뭐 나오는데 이건 도토리 키재기 아니라 쭈꾸미 키재기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날 봐. 오 진짜 5년 동안 연애 쉬고 있으면 유치원생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5년이면 이유식 먹어야 되는 나이인데? 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자, 다음은요. 05 사모님. CC였던 전 여친 결혼식에서 보여주려고 여사친한테 여친인 척 해달라고 했더니 싫대요. 호텔 뷔페인데도 싫대요. 축의금 반을 준데도 싫대요. 근데 CC였던 전 여친 결혼식을 가려고 하신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똥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제일 신기하네요, 그죠? 뿌리거나 얘기하거나. 거길 왜 가냐고 다들 하신 분들 있고. 그건 좀 신기하네요, 그죠? 난 이분이 막 그걸 더 이렇게 의아해하는 게 더 웃겨. 왜 뷔페인데 안 가지? 왜 죽이면 돈 준다는 듯 안 가지? 말투는 그거예요. 호텔 뷔페인데도 싫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싫대요? 이 말이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 여기서 왜 싫다고 그러니까, 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일단 태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세상 태어나게 CC였던 전 여친 결혼식 때 보여주려고요. 여사친한테 여친인 척 해달라고 했는데 싫대요. 호텔 뷔페인데 싫대요. 축의금 반인데 싫대요. 이렇게 하니까 살죠? 네. 이해가 되죠? 아, 주시은 사연인가요? 호텔 뷔페 싫대요. 자, 7210님, 베텐 식구들은 다 별명이 많아서 좋겠어요. 저는 30평생 유일한 별명이 할머니가 부르던 똥강아지 뿐인데. 우리 다 똥이야! 이거 갑자기 눈물이. 할머니에 대한 그 아련한 기억과 함께. 설마 지금 채팅창에 닉도 똥강아지로 해놓으신 거 아니죠? 아, 그럼 똥 두더지로 하라고 하신 분인가? 아, 그렇군요. 자, 아, 닉변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똥 두더지. 네. 아, 우리 똥 두더지! 똥강아지는 보통 많이 하시죠. 배경도 시골이어야 되고. 저희 할머니도 저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네. 굉장히 어릴 때만. 그죠? 아유, 똥강아지. 아유, 똥강아지. 네. 그래요. 아, 제가 우리 고양이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럼 아이들이 약간 정색. 아니 왜 자꾸 고양이한테 똥강인데 저도 입에 베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불렀죠. 그렇죠. 똥, 똥강아지. 네. 아, 이 닉변 해드렸습니다. 7210님, 똥두더지. 그리고 닉변 하시고. 똥꾸미. 네. 똥파도. 똥강아지. 채팅창에 똥강아지. 괄호치고. 나도, 나도 똥파도? 네. 똥강아지, 괄호치고, 남 43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쩌다가 이제 친구들이나 새로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별명이 뭐예요? 저 똥강아지요. 왜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부른 이후로 아무도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아, 저도 베트남에서 별명이 많이 생겨서 사실 기분이 좋긴 한데, 네, 43년 만에 닉변 똥두더지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8713님, 모쏠분들 꿀팁 드립니다. 제가 연애 경험 물어보면 쑥스러워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안 가르쳐줄 거죠? 하세요. 아닌데? 뭘 잘못 뭘 읽은 거야 지금? 잠깐만요. 안 쳐줄 거죠. 다시 할게요. 너무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8714님, 모쏠분들 꿀팁 드립니다. 제가 연애 경험 물어보면 쑥스러워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못 읽어. 다시. 야, 이거 오기가 생겨서 해야 되겠다. 8713님, 모쏠분들 꿀팁 드립니다. 누가 연애 경험 물어보면 쑥스러워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안 쳐줄 거죠? 하세요. 그럼 중고등학교 땐 연애한 줄 알 거예요. 사실 초딩 때 포크댄스 이후로 여자 손도 못 잡았는데. 이거 꿀팁이네, 근데. 네. 저 중고등학교 때 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 그거는 빼준다. 아, 번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거는 사실 꿀팁이네요. 여러분 메모하시고. 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도 넣어서 말해보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아니요. 중고등학교 때 것도 넣어서 얘기해보세요. 네. 베텐 스타일은 알죠. 바로 눈치채고. 베텐 듣는 분들은 아니요. 그것도 포함해서 얘기해보시겠어요? 안 가르쳐드려요. 네. 결국은 길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네. 아, 압박질문. 베텐러들이 잘하는 것은 역습. 네. 쭈꾸미의 역습. 압박면접 이런 거. 뭐라도 좋으니까 말해봐. 채팅창의 기준은 생후입니다. 생후 연애 얼마나 해봤어? 질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생후. 연애해본 적 있니? 저 중국어끼는 또 얘기해야 되나요? 생후. 쭈꾸미 역습. 네. 아, 생후 영회. 네. 개겐 프레싱에 당할 수 있어요. 비참러는 어디에나 있다. 쭈꾸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 차라리 후여친 쳐주나요? 라고 하시라고. 아, 채팅창에 생전은 있을까? 자, 오늘 사연 주실, 선물 받으실 분 사연. 몇 분 드릴까요? 아,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는 게. 일단, 공호 사모님 드려야겠죠? 호텔 뷔페인데도 싫대요? 축의금 반을 준데도 싫대요? 저는 이 경남 박찬호님 드리겠습니다. 경남 네. 박찬호님? 아, 이분 네임드인데. 직업단이 돼서. 아, 이게 괜찮아요! 네. 자, 경남 스트레인지님. 네. 스칼렛 위치처럼 사람 손을 안 대고 중심 잡게 해준 분. 네. 아, 케찹 일곱 봉지 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드려야 되지 않나? 우리 저기 대장님의 뭐요? 내공을 보여드렸던 김현성님. 김현성님? 원 플러스 원. 냉장고 어플. 냉장고 오픈. 저 집에 가서 알아봅니다. 네. 7120님도 드려야 되나요? 네. 똥두더지? 네. 똥두더지. 네. 이거 드려야 되겠죠? 아. 0102님 그 드린 거예요? 감튀 두 개 주문했는데 케찹 일곱 개. 아, 네네네네. 이유가 뭔지 저희도, 사실 이 정도면은 저희도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만렙이라, 이건 대체 무슨 시그널일까? 쉬웠어요. 케찹 일곱 개 먹게 생겼어. 케찹 부먹일 것 같아서. 아, 콸콸러 왜 안 주냐고. 시작이 좋았는데. 콸콸러? 아,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아서 4157님 일부러 소변을 세게 넣었어요. 네, 콸콸러. 선물 있나요? 아, 있대요. 네.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눈물이 다 났네. 전립선 자랑한 사람들이 있어. 백상을 준다고? 네, 백상으로 바뀌었어. 상품권으로. 오. 상품권이 너무 많아요. 저희 그 선물이 줄어든 대신에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죠? 근데 두 개 딸게. 끝곡 소개 하나랑 그다음에 그 그냥 일반 버전 하나랑 피스 버전이랑 그러게요. 배성재 텐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띄워드리고요. 인사드립니다. 양 꿈꾸세요. 배성재 텐 4월 3일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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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겠다. 살찌니까 위트잖아. 어우. 감튀 좀 들고 있는 느낌으로 감튀밖에 모르겠. 케찹 일곱 개? 케찹이랑 또 하나가 뭐 들고 있을 만한 게 있는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저기 저기다 냉장고 문 여는 거. 아, 네, 합성이 가능할 거. 네, 합성이 나. 냉장고를 옆에다 놔둘게요. 네. 뒤에다가 배경. 왜 이렇게 여는 거를 해야 되나? 그냥.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들고 계시면, 네,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오빠처럼. 네. 실컷. 좀 여기 냉장고 공간을 좀 줄게. 하나, 하나, 둘, 셋. 어,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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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이면지 가져가야지. 이브리그는 그거 있어? 주중 경기? 주중은 없어. 퀴즈 원만 있어. 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네. 네.